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식이요법으로 류마티스 인자가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어느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고 좀 높은 수치예요. 40 정도. 류마티스 인자는 보통 1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음성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40 정도 나왔고 아직 발병하진 않았고요. 다른 증상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면은 류마티스 인자만 양성이지만 다른 증상은 경미한 상태, 심하지 않은 분이라 할 수 있죠. 식이요법과 관리 잘하면 수치가 정상으로 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이제 2021년 2월 13일에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남겨주신 댓글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식이요법을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했다고 해서 류마티스 인자가 무조건 음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식이요법을 안 하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내려갈 확률이 40에서 내려갈 확률이 줄어들죠.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식이요법만으로 류마티스 인자가 뭐 막 팍팍 떨어지고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류마티스 인자가 40에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그냥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류마티스가 있을 때 내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지, 이것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냐, 류마티스 인자가 팍팍 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떨어진 패턴도 다르고요, 올랐다 내려간 분들도 있고 안 내려간 분들도 있고, 식이요법을 해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임상 경과에 따라서, 임상 경과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발병 연도에 따라서, 관절 아픈 개수에 따라서, 염증 수치에 따라서. 이분은 염증체가 이제 없으니까요. 조건이 좋은 분이죠. 이런 분일수록 근데 식이요법을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죠. 왜? 류마티스 인자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 몸이 가벼운 거죠. 만약 이분이 젊다, 나이까지 젊다면은 식이요법을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증상이 가볍고 심하지 않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증상 시작 기간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식이요법만 했을 때도 좋아진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하지만 좋아지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가 면역 질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식이요법은 필수적으로 일단 하긴 해야 된다. 식이요법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